네, 소개해 주세요. 소개해 달라고요, 소개. 굉장히 많은 도매가 우리가 검색하면 나오잖아요. 거기에 나오는 걸 하시면 안 돼요. 우리가 검색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회사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제품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제가 뭐 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5만 원 이상의 납품을 받아버리는 제품이라든지 똑같은 제품인데 뭐 아까처럼 박스가 다르다든가 신상품도 아니고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시작 자체를 다르게 시작하는 거죠. 실제로 지금 제가 판매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회사가 뭐 10개가 있으면 10개마다 인기 있는 독점 상품들을 다 각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소피아 캡틴, 뭐 우머나이저 뭐 이런. 소피아 캡틴은 이제 빼고요. 우머나이저도 네. 있어요. 그것도 독점이에요. 네. 네. 그러면 거기 개개인에서 사야지 다른 데를 산다거나 중간업자를 사게 되면 그때 이제 두 배, 세 배 비싸게 사는 거예요. 그러면 남들의 판매가보다 비싸게 사는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벌어지기도 하고요. 명기의 증명 이런 거는 막 16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게 덤탱이 당하신 거예요. 명기의 증명 정가가 7만 9천 원, 8천 원대예요. 이 성인용품 업계 보따리 상이 있다는 건 어떤 거죠? 아! 네.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, 그 자꾸. 와, 나 진짜 깜짝 놀래! 자꾸. 나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보따리 상은 또 어떻게 하세요? 이거 업계 사람 같아! 자꾸 그렇게 좀 물어보지 마세요. 자꾸. 아니, 저랑 사전에 얘기가 안 된 이야기인데 갑자기. 이 업계 사람같이 보따리상이 뭐냐면요 이제 네. 그 아까 케이신증 없는 거 얘기했잖아요. 네. 그런 물건들이랑 비아그라부터 해서 뭐 물뽕 가짜들 그런 거 이제 전국팔도 돌아다니면서 파시는 분을 보따리상이라고 해요. 매장 돌아다니면서 예,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아주세요. 아 그냥 네. 감격 왜 감격이 아니 무슨 나 지금 업계 사랑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보따리상이란 단어도 몰라요. 대부분 그 네. 그냥 뭐 누가 불법으로 물건 팔지 않냐고 아니, 근데 이거지.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뭘 알아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. 그렇잖아요. 알아야지 대화가 통할 거 아니에요. 아, 저 지금 감동 먹은 게요. 네. 잘 되는 사람은 뭐 역시나 다 이유가 있다. 아니요.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. 아니.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. 아 맞네요. 그러니까 찾아봐야죠. 공부를 해야죠. 아...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성인용품점에서. 솔직히 10군데 가면은 8군데 이상은 그 비아그라라든지 흥분제라고 해서 판매할 거예요. 다 불법인 걸 떠나서 가짜예요. 그냥 수액 담아서 판매한 사람도 있어요. 그냥 아무거나 그냥 물 담아서 그냥. 네. 근데 다음에 와서 효과 있었다고 또 사가고 이거 싫어. 네.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야 될까요? 저도 제가 멍청해서 당한 거고요. 인테리어에 제가 한 8-9천만 원 썼어요. 이 시골 촌동네. 우리 집이 성인용품점인지 박물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경꾼만 미친 듯이 쏟아져 오고. 근데 이게 한정적인 게 온라인은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할 수 있잖아요. 온라인이란 세상에서. 근데 매장은 아무리 수도권이라고 해도 그 지역이잖아요. 유동인가 많은 서울이라고 해도 오히려 서울은 구경이 더 많아서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. 기구는 안 팔리고 맨날 콘돔제만 팔리니까. 어쨌든 이래가지고 매출이 힘들어지고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대부분 성인용품으로 끝까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있고 하신 분들 보면 단골들이 늘어나서 그 단골 관리. 뭐 저도 그걸 나중에 와서는 한 거지만 그게 안 되고 이제 매출이 떨어지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보따리상 제품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왜요? 돈이 되니까. 어떤 점에서 돈이 되는데요? 그러니까 그 비아그라 같은 것도 네. 한 통에 막 몇천 원 이런 걸로 막 납품돼요. 네. 근데 손님한테 12만 원 판다 생각해봐. 몇천 원에 떼어서 12만 원을 팔아요? 네, 네, 네. 그렇게 한다 치면 네. 몇천 원에 사서 뭐 12만 원을 팔아요. 네, 네. 많이 남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더 흥해야지 왜 망하는 거예요? 손님이 없는 거죠. 그 정도로. 그러니까 공치는 게 공친다는 단어 아시겠죠? 못 파는 거. 하루 동안 네. 영원의 매출을 이제 공친다고 하거든요. 이 업계가 굉장히 작아요. 서로 알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네. 연락하다 보면 사실 공치는 게 밥 먹자 이런 얘기예요 완전. 그러니까 제품 아까 말한 대로 그 제품도 불법 제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판매가 2만 원인 걸 뭐 원가는 만 원인 거를 20만 원, 30만 원에 파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. 그러니까 그러면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그런 곳도 있을 거예요. 가다 보면 20대, 30대를 아예 안 받는 가게도 있어요. 그런 데는 무조건 이미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.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 20대, 30대를 안 받는다는 건 그러니까 저희 또래잖아요. 검색만 하면은 열심히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아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판매도 하지 않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에는 뭐 동종업계 또 생길 거고 이건 뭐 모든 업종이 동일하지만 온라인가로 저도 계속 팔았거든요. 지금 온라인 하고 있지만 매장할 때도 진짜로
최저시급도 안 남을 때도 더 많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단골이 이제 쌓이면서 그 단골들한테만 이제 이벤트 뿌려가지고 뿌리고 하다 보니까 좀 살아남은 거지. 사실 그때도 많이 돈을 못 벌었죠. 그냥 그때 계속 그 생각했어요. 그냥 다시 투잡 뛸까? 네. 시작 자체를 이제 도매업체를 한 곳만으로 하게 돼가지고 인테리어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러면 이미 나의 기회비용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다가 재고를 물건을 초도물량을 시켰는데 초도물량의 반의 이상 많게는 거의 99%가 재고를 받아요. 그러면 그거 자체도 이미 처분 불가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요즘 소비자들 똑똑하잖아요. 조금만 검색해봐도 야 이거 10년 전 제품, 6년 전 제품, 4년 전 제품이고 이미 망한 제품이거나 인기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옛날 품. 좀 이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갤럭시 1을 판다고 누가 팔 수 있어요? 한두 번은 속일 수 있겠죠 동네에서 갤럭시 1을 이거 좋다고? 근데 어떤 바보가 갤럭시 1을 계속 사러 오겠어요? 갤럭시 1, 2를 지금 갤럭시 20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장사가 안 될 거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비싸게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. 어쩌다 온 손님들에게 어쩌다 온 손님들에게 이제 비싸게 팔 그걸 받게 되고 그러다가 본인 그러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보따리상이 찾아오게 된 거죠. 네. 신세계를 맛보네. 와 이거 마진이 1000%인 상품들을 발견하게 되네. K-신증도 없고 그거 불법 아닌가요? 비약을 파는 거? 다 불법이죠. 의약품이잖아요. 네, 처방이 없으면 다 불법이에요. 네, 근데 그냥 그렇게 다 팔아요?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10군데 가시면 8군데는 네.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게다 또 정품이 아니다. 정품도 아니고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래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당연히 손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물건도 막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판매하기 시작하고 물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건에 집중을 안 하고 이제 불법 상품들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내가 이미 들어갔던 그 재고의 돈과 여기에 그 인테리어 비용이 말도 안 되게 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조차 접는 경우도 정말 많은 거고요. 안 좋은 길로 계속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공치는 날이 막 한 달에 열흘 이상 생겨버리고 막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불법 상품 하나 팔아서 그날 뭐 마진이 막 10만원, 15만원, 30만원이 됐다고 쳐도 근데 그러다가 자리 잡으신 분들은 그 불법 상품에 대해 이제 프로가 되시는 거죠. 뭐 비아그라 그런 거요? 그러니까 상품 자체도 K-신증이 네. 없거나 아니면 저렴한 원가가 만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막 20만원, 30만원에 판매하는 그런 게 도가 뜬다거나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분들이. 대부분은 그 수순을 밟다가 결론은 접죠.